그러니까 막 정말 조마조마 노심초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. 정말 소비자의 마음을 잘 헤아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주부니까 더 신뢰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요.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국내 재건 업체가 100여 개 되는데 업체는 줄곧 선두를 지켜왔습니다. 강자 중에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은주 씨가 방금 얘기했잖아요. 사실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계속 고맙습니다.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우리 됐습니다. 이제 여행 가서 삼겹살 먹을 때 떨지 않으셔도 되고요. 이제 명절 때 전부 칠 때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요. 그렇습니다. 예.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고요. 또 미국 수출을 위한 UL 마크, 유럽도 진출을 위한 EU 마크까지 획득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나요? 예, 지난해까지요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품목은 553개 품목입니다. 예, 이 중에 119개 품목은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인 품목이 되겠습니다. 예, 대단하죠? 그렇죠. 예. 정부는요, 매년 세계 인류 제품을 선정해서요, R&D 지원뿐만 아니라 마케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요, 향후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어서요, 기업과 제품의 세계 브랜드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그렇습니다. 아울러서 지식경제부에서는요, 2020년까지 300개 유망 그 응용 기술을 발굴해서 기술당 3에서 5년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또 히든 챔피언 수준의 월드 클래스 기업 300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들이 정말로 착착 잘 진행이 돼서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.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